다니엘 416, Who are you? 2023년 3월 24일.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을 필사하면서 56절이 잠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 아무리 곱게 살은 여자라 할지라도 굶게 되면 그 몸이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그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빌려서가 아니라 정말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사용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정립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재물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